자신감 있죠. 이런 거 하나 있거든요. 이런 털털한 모습. 네, 자, 의외의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 함께한 영화 마감 호텔에는 박희진 씨 외에도 재미있는 조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 그 최고 좋은 직업이죠. 지배인입니다. 뭐 식당 지배인이 아니라 호텔 지배인입니다. 아. 지금까지 뭐 했던 게 뭐 전당포 주인, 뭐 포장마차 주인, 뭐 경비. 자, 이번 영화에서 데뷔 후 최고로 신분이 업그레이드됐다는 개성파 배우 윤현 씨. 하지만 연기 모습은 여전히 치열해 보이죠. 나 먼저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서은이한테 네. 말로 들었죠. 언니나 되게 좋았다. 내가? 아 진짜로 진짜. 그랬잖아. 언니나 되게 좋았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내심 이제 부러우니까요. 네. 석훈 오빠랑 어땠어? 그때 언니 되게 좋았어. 그리고 의외로 해보니까 안 떨리고 되게 뭐 되게 만족해하더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로 어디서? 유쾌한 세분의 통쾌한 합작곡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매력을 발산하는 신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의 첫날 정장 차림을 한 동아 씨와 에리 씨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뭔가 모르는 걸 이렇게 쫓고 추격전을 벌이다가 서로 속고 속이는 통과제리라고 할 수 있죠. 아, 에릭 씨 그럼 네 분이 다 주인공이신 거예요? 아니요, 주인공. 아니요, 제가 톰이고 이쪽이 제리. 촬영이 시작되자 동환 씨와 에릭 씨는 실수 없이 뛰고 정말 열심히 뒤를 쫓는데요. 통과제리 치곤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죠. 이번 뮤직비디오는요, 오로지 외모만 보고 뽑았어요. 계속되는 수교실 촬영에 실수 없이 달리기만 했던 동환 씨. 뛰는 데만 열중해서였는지 카메라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주인선 병원을 가자고 했지만 동환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간단히 얼음찜질만 하고는 자리를 지켰는데요. 얼굴뼈를 조금 부딪혔군요. 동환 씨 얼굴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요. 여기요. 위험했어요. 근데 되게 세게 부딪힌 느낌이. 난 무릎 부딪힌 줄 알았어요. 둔탁해서 느낌이. 근데 되게 날카로운데. 이게 세라서. 난 찢어진 줄 알았어요. 다행이다. 대박 났나 봐요. 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멈추지 말았어요. 제 사진이 이게 김동완 부상 사진이 있어요. 제목이 김동완 악! 이란 사진인데 제가 이러고 있고 에릭 씨가 뒤에서 정말 그렇네요. 표정 관리 못한 에릭 씨, 변명 들어볼까요? 글쎄요. 네. 겉은 제가 웃고 있었지만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라는 에릭 씨에 이어 이번엔 전지 씨와 앤디 씨 차례입니다. 뮤직비디오 네. 찍으시는데 오늘 역할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오늘 역할은 앤디 씨 인터뷰 중인데요. 전지 씨 뒤에서 계속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김동완 씨의 역할 지금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나와서 귀엽죠? 에릭 형은 아주 어떻게 할까 괜찮냐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예,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계속 장난을 치는 고난이도 장난을 가는 전지 씨. 제가 보기에는 동환이 형이 좀 강해요. 강하게 커서 뭐 그런 것 갖고는 아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촬영은 이어지고 사뭇 진지한 연기를 하고 있는 전지 씨와 앤디 씨. 근데 어딘가 어색해 보이죠? 이 두 멤버의 연기를 보고 연기파 배우 에릭 씩가 기어이 한마디 합니다. 봐봐. 하신 거예요? 전해주신 거예요? 아니, 인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평소에 나한테 하듯이 하라고. 어떻게 배우신 대로,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정말요? 사실이에요? 아, 정말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꿀밤은 맞습니다. 꿀밤을 때리시나 봐요? 내가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이어서 전진 씨와 동환 씨, 진지한 연기를 해야 했는데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지네요. 다시 촬영을 해보는데요. 전진 씨, 억지로 참는 게 보이죠? 열심히 할 거고요. 자, 전진 씨, 박수 보겠습니다. 박수!
인터뷰를 같이 못하게 됐었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열심히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보세요. 사랑해. 뭐야? 사랑해. 어떡하지 이거. 지금 남은 신화활동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또 개인활동의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신화였습니다. 네, 아 신화 역시 네. 정말 매력이 펄펄 넘치는 그러게요. 그런 남성분들이 아닌가 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입니다. 아, 정말 매력이 펄펄 넘치는 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신은아 씨의 프로포즈. 이야,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손만으로도 운전할 네. 수 있어요. 손잡은 결혼한다. 그래요. 예예. 예. 저도 한 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말복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특별히 힘을 쓰시고 무덥지만 행복한 주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께는 천재교육 해법상에서 오디오 세트를, 수아베 천연 화장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전자사전을, 대중건설 예다인에서 DVD 플레이어를, 집중력 학습기 MC스퀘어에서 DVD 플레이어를, 행복한 책읽기 해피북랜드에서 LCD 모니터 TV를 드립니다.